자, 이번에는 C코드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C코드는 이렇게 짚습니다. 제가 링크에 올린 C코드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짚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저희는 요 모양의 C코드로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1번 손가락을 2번 줄 1플랫,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을 4번 줄 2플랫,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을 5번 줄 3플랫, 요렇게. 역시 손가락을 세워주셔야 다른 줄을 건드리지 않고 집으면서 이렇게 코드를 완성해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은 6번 줄을 치지 말라고 X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예,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6번 줄을 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일단은 6줄을 다 쳐도 된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C는 1번 손가락을 2번 줄 1플랫, 2번 손가락을 4번 줄 2플랫, 그 다음 3번 손가락을 6번 줄 3플랫,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4번 손가락을 5번 줄 3플랫, 이렇게 잡으시고, 이것도 C 코드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G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G 코드도 두 가지 모양의 코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링크에 올린 코드는 요 모양이에요. 자, 요 모양의 경우에는 3번 손가락을 6번 줄 3플랫, 2번 손가락을 5번 줄 2플랫, 그 다음 마지막 4번 손가락을 1번 줄 3플랫, 요렇게 집으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양으로는 요렇게 집어요. 아까 모양과의 차이점은 똑같은 모양의 2번 줄 3플랫만 하나 더 추가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짚게 되면 손가락 쓰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2번 손가락을 6번 줄 3플랫, 1번 손가락을 5번 줄 2플랫, 3번 손가락을 2번 줄 3플랫, 그 다음에 4번 손가락 새끼손가락을 1번 줄 3플랫, 이렇게 두 개를 짚느냐 하나만 짚느냐, 요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G코드를 짚게 되면 요 모양이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코드의 쓰임새가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모양은 다음 코드가 C로 옮겨갈 때, 자, 보이시나요? C코드, 그 다음에 다시 G, 그 다음에 C, G. 예, 요런 식으로 움직일 때, 그래서 주로 G, C 진행을 할 때 요 모양의 코드를 쓰시면 편하게 바꾸실 수 있어요. 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양은 다음 코드가 D가 나올 때, 다시 G, D,
D 코드가 나올 때 이 모양이 굉장히 편하게 바꿀 수 있는 모양이에요. 예, 바꾸실 때 요 1번과 2번 손가락을 떼서 요렇게 D 모양의 요 삼각형을 만들어 두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4번 손가락을 떼면 예, 바로 D가 되죠. 그래서 다시 G 떼서 이렇게 D 돌아갈 때도 역시 요 새끼손가락 붙이면서 떼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다시 D G D G 이렇게 바꿀 때 굉장히 편하게 바꿀 수 있는 자세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 G의 쓰임새는 그래서 C로 갈 때 G에서 D로 갈 때 자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A 마이너 코드. A 마이너는 이렇게 집어요. 어느 코드와 모양이 굉장히 흡사함을 알 수 있어요. 바로 C 코드예요. C 코드에서 하나만 바꿔주면 A 마이너가 되는데 바로 이 3번 손가락을 떼서 3번 줄 E 플랫으로 옮겨주면 바로 A 마이너가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C A 마이너 다시 C A 마이너 자 코드 진행을 연주할 때 C에서 A 마이너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진행이기 때문에 C에서 A 마이너로 이렇게 능숙하게 바꿀 수 있게 코드와 코드 사이의 연결은 매끄럽게 할수록 음악을 잘 연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드 사이의 연결을 꼭 생각하시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스트러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스트러밍을 내리기만 해서 소리를 냈었죠? 자 이제는 내리고 나서 올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요령은
내린 다음에 그 내린 그 앵글 각도 그대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돼요.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줄이 한꺼번에 소리가 나지 않고 이렇게 분산시켜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분산화음이라고 부르는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줄 내지는 5줄이 동시에 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짠, 짠, 짠 이렇게 나게끔 한 번의 움직임으로 여러 줄을 동시에 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운드는 좋지 않은 사운드가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내릴 때 소리와 올 때 소리를 비슷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